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또 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이진우 투자 전략 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지 한 6개월 넘은 것 같아요, 그죠? 네, 한 6개월 정도 그렇죠, 된 6개월 것 같아요. 정도. 시장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 변화가 무쌍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 맞습니다. 뭐 사실 뭐 항상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내년을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은 꼭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변수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뭐 올해도 뭐 계속 손가락으로 세어보지 못할 정도로 이제 변수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오늘은 저는 뭐 많은 좋은 말씀을 주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뭐 조금이나마 좀 생각을 좀 정리를 좀 네. 드리면 어떨까. 또 그게 조금이나마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그래. 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될 시장의 핵심 변수가 뭐냐. 뭐 여러 가지 경기나 인플레이션 같은 순환적인 변수도 얘기를 하고 그에 반면에 도도히 흐르는 뭔가 추세적인 변수, 기술의 그렇죠. 진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맞부딪히는 국면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그렇죠.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말씀 주신 게 되게 중요한 게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뭐가 진짜고 가짜고 좀 구분을 예. 하긴 해야 되고요. 또 어떤 게 장기적이고 단기적이고. 그래서 사실 저희 뭐 그나마 이제 한 10여 년 또는 20년 동안 이제 보신 분들도 굉장히 헷갈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예. 우리가 이제 경기라는 변수와 관련해서 혹은 어떤 사이클적으로 흐름을 타는 어떤 순환적인 변수가 하나 있을 거고요. 예. 뭐 그렇지 않고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변수 두 가지고 나눌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네. 건 뭐냐면 시장을 움직이는 게 이 순환적인 흐름에서 나오고 있는 건지 지금 이 구조적인 흐름에서 결정이 되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 네. 그래야 이제 여러 변수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각각에 대한 부분을 좀 예시를 드려보게 되면은. 네. 뭐 순환적인 변수는 예컨대 올해 가장 많이 방송에서 다뤄졌던 네. 뭐 인플레이션, 또 쇼티지 뭐 이런 유들이 하나의 좀 일부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경기 둔화 또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변수를 보는데 첫 번째로 드리고 싶어서 지금이 이제 아까 뭐 순환적인 변수가 시장을 결정을 짓는 거냐 구조적인 변수 결정되냐를 구분해 본다면 저는 지금 순환적인 변수가 시장을 잘 설명을 못하는 게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그도 그렇게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은데 주식이 왜 오르냐 이런 얘기도 사실 어제 오늘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경제에서 이 경기라는 변수 혹은 제조업이라는 변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네. 어느 정도까지 변화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미국은 이제 워낙에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국가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제조업이라는 부분이 어디까지 떨어졌냐 비중이 보면은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한 11%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경기를 설명하는 변수 중에 비중이 11%인 거고 네. 반면에 비제조업에 대한 것들은 거의 30% 육박을 한다는 네.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아서 미국 시장이 안 좋을 거야라는 얘기는 확률적으로 매우 틀릴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요즘에 인플레이션이 경기를 꺾을 거야 혹은 경기 둔화를 야기할 거야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가를 가는 이유 혹은 13년째 미국 주식시장이 신고가를 내는 이유가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이 순환적인 변수나 경기 변수는 우리가 어떤 마켓에 대한 타이밍의 관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시장이 꺾인다 안 꺾인다 이 판단하는 변수는 아니에요. 추세의 전환을 만들 수 있지 않다.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제 아주 충격적으로 경기 침체나 뭐 이런 류의 어떤 충격파가 들어오면 좀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네. 약간 흐름상으로 타는 변수는 사실 우리가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제일 중요한 변수는 아니라는 거죠. 네네. 오히려 다른 곳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네. 있는 거고요. 이게 뭐 미국 시장만 해당되는 얘기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하는 이미지가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야.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국 영향도가 매우 높은 나라야. 네네. 라는 부분도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제조업 비중이 뭐 지금 27% 정도가 됩니다. 근데 비제조업 비중은 몇 프로냐? 26% 후반까지 지금 올라와 있다라는 거의 역전의 임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올해 경기 변수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지수가 3천은 버티네? 라는 이유도 저는 이런 구조의 글쎄, 변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됩니다. 인플레이션이나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는데 그래도 3천을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우리도 이제 간과한 사이 혹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변화 자체가 매우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네. 그렇게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적인 변수로 뭐 아주 의미 없는 변수는 아니겠지만 그게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변수는 아니라는 걸 좀 분명히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뭘 이제 봐야 되냐라는 건데 저는 예전에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린 부분도 있겠지만 좀 다시 한번 좀 복습 차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되면은 네. 뭐 여전히 이제 어떤 산업의 변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다 막연하게 기술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좀 모호하고 좀 너무 큰 얘기니까 두 가지의 기준점을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해요. 네. 우리가 어떤 요즘에 뭐 NFT나 메타버스나 또는 작년에 전기차를 보는 관점의 첫 번째 관문은 뭐냐면 이 산업이 대중화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그렇죠. 먼저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네. 그 모든 산업이 대중화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선별적인 사람만 대중화되고 그 벽을 넘은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벽을 이제 캐즘이라는 어떤 단어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쪽에 벽을 넘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 벽을 넘지 못하면 그냥 얼리 어답터만 사용하는 기술이라는 거죠. 대신에 주가의 반응은 뭐냐면 이 대중화의 동의가 이루어지면은 굉장히 강렬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 가치의 논란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어디까지 갈지 어떤 게 적정을 판단이 어려운 시기가 한 번쯤 찾아오는 게 이 대중화의 초입 국면에서 나오는 현상이라는 거다라고 본다면 저는 지금 전기차는 작년의 모습을 그런 과정을 겪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2년 전에는 테슬라가 이게 모두가 타겠어라고 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작년만 하더라도 테슬라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장악을 할 것 같아, 대중화 될 것 같아라는 공감대를 얻기 그렇죠.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멀티플이나 밸류에이션 엄청나게 팽창을 하는 겁니다. 네. 그걸 캐즘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벽을 넘어가는 대중화의 분기점 넘어가는 게 캐즘이라고 얘기하는 네네. 겁니다. 자, 이런 관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어느 정도 대중화의 동의가 이뤘던 두 번째 단계 또는 시험대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사례를 한번 보게 되면은. 스마트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거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비싸기만 하고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렇죠. 애플 아이폰 나오면서부터 이게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고 거기서의 판단은 뭐냐면 누가 이 시장을 장악을 할 것인가 가려내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걸 이제 쉐이크아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국면이 이제 침투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0명 중에 몇 명이 쓰고 있냐, 100명 중에 몇 명이 쓰고 있냐, 퍼센테이지를 본다면 늦어도 10% 정도 전후에서는 이런 옥석을 가리는 과정이 전개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임플리케이션은 뭐냐면 우리가 과거 대중화에 대한 동의가 이럴 때는 전기차를 이제 어떤 전기차를 막론하건 간에 그냥 ETF로 투자하면 됐어요. 같이 오르는 경우가 많기 그렇죠. 때문에 메타버스 비슷하게 누가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같이 오릅니다. 하지만 일정 국면이 지나게 되면은 누가 대장주고 누가 탈락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시작을 한다는 그렇죠. 거죠. 올해 우리가 봤던 전기차 기업들의 모습이 아마 그런 영향권의 결과로 저는 생각을 예. 합니다. 이미 시장은 판단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올해 이후에 전기차에 대한 투자 전략은 누가 이 시장을 장악을 할 훨씬 것인가. 훨씬 더 정교해져야 되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물론 그 B2C 기업에만 네.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모든 거에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경쟁이라는 것들이 네. 뭐 B2C 기업이나 B2B 기업이나 부분인 거고 물론 이제 대중화기 때문에 B2C가 좀 그런 산업들이 좀 많죠. 파괴력이 네네네. 좀 많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특징이 좀 있긴 하고요. 또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오랜만에 오셔서 한국의 소외 네. 그 뭐 디커플링이라는 얘기도 네. 하고요. 그렇죠? 이게 추세냐? 왜냐하면 이제 저희 이제 그 프로그램도 보면 미국 시장을 다루는 프로그램도 두 개가 있고 그렇죠. 한국 시장 두어 개 있는데 계속 저쪽으로 구독자가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 동시 접속이란 이런 것들도 와 이렇게 네. 변하고 있고 그렇죠. 이게 정말 추세냐 네. 아니면 뭔가 일시적인 뭐 변동성의 구간에 그냥 들어온 거냐 네. 이것도 궁금해요. 사실 올해 우리 시장 연초의 기대감에 비하면 네. 좀 올해 성과가 좀 실망스럽긴 하죠. 네. 더군다나 또 글로벌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은 또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유독 또 부진하니까. 그러니까. 네.
중국에 대한 원망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생각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부진한 건 맞는데 네. 이게 내가 외국인이라면 우리 한국 시장이 어떻게 보일까라는 관점을 좀 보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수익률의 어떤 그 단상을 보기보다는 어차피 지금의 어떤 사이클이라는 게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는 과정인 거고 경로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그 이후에 누적되는 성과를 같이 좀 비교해 보자. 그래서 어느 국가가 덜 오르고 덜 오르고가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긴 해요. 예. 그래서 보면 좀 재밌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두 가지 분류로 전 세계 국가는 지금 구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또 요즘 잘 나갔던 인도 뭐 대만 이런 나라들을 이제 한 곳에 묶어버리면요. 최근 코로나 이후에 누적 수익률이 거의 비슷한 정도로 수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작년에 우리나라가 워낙에 좋았던 나라였고요. 올해는 부실했던 나라 중심으로 빠르게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 국가는 누적 수익률 한 40% 정도의 수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로테이션의 문제도 일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순환적인 어떤 흐름들 이런 거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아까 중국을 말씀드렸는데 중국과 비슷한 또 중국과 경제 연관성이 높은 국가들은 또 하나의 그룹핑이 성과가 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뭐 중국, 뭐 유럽, 그리고 러시아 뭐 이런 나라가 양분화되고 있어서 저는 이 흐름 자체가 우리가 당장 어떤 인플레나 이런 매크로 변수보다 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 게 뭐 글로벌 시장의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찾는 게 아마 내년 시장의 출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어차피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본 게임이 시작일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자 하나는 이 미국과 관련된 우리나라, 대만, 인도 이런 나라들은 네. 사실상 미국 공급망에 해당되는 나라이고 산업의 연계성이 매우 높고요. 뭐 아까 중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중국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망의 어떤 차이가 하나의 단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봐서 저는 내년 시장의 키워드를 공급망에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네. 근데 그 공급망이 이제 많이 이제 다뤄졌던 뭐 쇼티지에 대한 그런 공급망이 아니라 공급망의 재편과 강화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수출할 때 반도체를 수출할 때 미국이나 아니면 대만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좀 더 강화되고 오히려 그 안에서의 어떤 그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되는 이런 현상을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중국이 배제된다든가 네. 이런 현상이 아마 코로나19 이후에 또는 쇼티지가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에는 다시 재편의 움직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게 국가 간의 연동성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아까 뭐 여러 가지 기술 기업들도 얘기를 드리기도 했고 또 요즘 보면은 뭐 게임이나 NFT, 메타버스 뭐 이런 거 테마들이 시장의 어떤 지형 변화라는 걸 우리가 작년에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이 지형 변화가 공급망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지는 잘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생각보다 그런 부분의 변화가 빠르게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예컨대 미국의 판 기업을 보게 되면요. 뭐 가파라고도 분류가 되긴 하는데 우리가 시장 내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엄청나게 영역이 커지기 시작한 그 출발점은 2015년부터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영역이 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미국은 팡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면 그냥 그때쯤부터라는 거예요? 그때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기대감이나 네. 뭐 그들 기업에 대한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강해지기 시작했고 실물 경제에도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네, 거죠. 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정도의 그림 보시면요. 자, 미국이 어떤 국가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나에 대한 비중을 나타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미국은 과거에는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 쪽의 수입을 엄청나게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러겠죠. 자, 근데 2015년서부터는 중국에 대한 비중을 빠르게 또 줄여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세안 쪽에 대한 수입 비중은 또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뭐 트럼프의 어떤 무역 분쟁의 결과물 이미 이전부터 이 산업의 어떤 구성이나 공급망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네. 거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냥 어느 산업에 대한 비중으로 또는 어느 국가의 공급망이 강화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나 대만 역시도 최근에 미국이란 나라가 늘어나더라고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좀 중기적인 관점을 더 주목해야 될 거고 아마 주도주라는 관점에서도 힌트가 나올 거라고 이게 미국의 거죠.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격 자체가 이제는 중국보다 아세안 쪽이 더 경쟁력이 생겨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뀐 겁니까? 좀 복합적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산업의 어떤 구성 품목이나 네. 수요처가 기본적으로 바뀌고 있고 또 예전에는 뭐 시크리컬이나 이런 재화나 이런 정도만 소비가 되고 필요로 했다면은 조금 첨단 산업이나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제품에 대한 수요도 많고 또 공급망이 있는 국가 중심으로 조금 더 이 배분을 하는 관점도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제 이런 모습이 저는 좀 독특한 게 그냥 미국만 해당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아 이런 것들의 시사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아까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뭐 중국에 제일 많이 수출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단일 국가로는 그렇긴 한데 이 중국에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비중이 2010년 이후서부터는 는 적이 없습니다. 줄죠. 우리 비중이 그냥 정체되고 있다는 네. 거죠. 자, 우리가 종목을 볼 때 어떤 산업을 볼 때 이 주도주가 탄생하는 거는 보통 이런 이제 내러티브가 들어가는 거죠. 아,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고 그 시장에서 뭔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주도주의 프리미엄 받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돌이켜본 지난 10년간 중국과 관련된 기업에서 종목이 큰 시세가 난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러네요. 계속 정체되고 있는 거고 네. 주도주의 반열에서 빠지고 있다는 거죠. 한때는 뭐 그런 얘기들 계속 나왔거든요. 오리온이 대박 났다. 그렇죠. LG생공 대박 났다. 네네. 그죠? 네. 하물며 뭐 CGV도 중국에 들어간다. 뭐 그래 잠깐이지만 그쵸, 어쨌든 그쵸. 신세계 이마트 뭐 계속 그런 뉴스가 내러티브가 있었는데 지금 아예 단절돼 버린 거 같아요. 예, 예. 그렇죠. 이제 그래서 반대로 어느 쪽이 늘어나는가 봤더니 이제 미국하고 아세안 쪽 미국 공급망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시장이 커지고 있는 관점에서는 누구를 취하고 누구를 벌어야 될지가 너무 명확하게 이미 나오고 있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보면 2017년도에 반도체 빅사이클이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도주는 2차 전지였어요. 그렇죠. 다 미국 공급망으로 가는 기업들이거든요. 중국은 중국 거가 그렇죠. 하니까. 예. 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계속 미국 시장이나 미국 공급망 쪽의 시장이 커지는 업종이나 기업을 잡는 게 예. 어쩌면 확률 높은 선택일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시장이 커지지 않는 쪽에서는 사실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힌트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속도가 대한 부분이 가속화될지 여부가 중요할 텐데 네. 실제로 우리 시장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게 되면 사실 이런 공급망의 변화가 시장의 변곡점하고도 맞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산업이 변하면 공급망이 변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급망의 변화가 빨라지게 되면 시장도 뭔가 크게 의미 있게 변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 이야기 하나 좀 드리면 88년에서 뭐 준비된 자료에 제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긴 한데요. 네. 88년에서 2000년 전까지만 하도 우리나라 또는 우리 기업의 가장 중요한 고객은 누구였냐? 미국이었던 겁니다. 그때 가전이나 아까 뭐 그렇죠. 블랙 프라이데이 뭐 양성 그렇죠. 미국이 연말쯤 되게 중요했어요. 네. 그래서 미국 경기가 엄청 중요했고 우리는 ISM 제조업 지수를 네. 엄청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뭐 기침을 하면 우리 뭐 또 그렇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감기 걸린다 뭐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의존도가 높았던 시장이었고 그래서 네. 대신에 미국에 대한 파이 자체는 그래도 정체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냥 순환적인 들은 500에서 1000포인트 정도의 그냥 그 정도의 레인지였던 거예요. 우리 시장은요. 근데 변화가 생긴 건 2000년부터가 생긴 거죠. 중국이란 변수가 들어온 겁니다. 중국 쪽으로 공급망이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주도주가 우리 시장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네. 2000포인트를 만든 주역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봤던 게 뭐였냐면 지난 10년 박스피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금융위기 이후에. 네. 그때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미국이든 중국이든 공급망에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정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알파가 안 나오고 시장이 열리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때문에 일부 화장품이나 새롭게 이런 종목만 간간이 강한 시세를 내고 그쳤던 거죠. 네. 자, 근데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 뭔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공급망에. 네. 반도체를 시작으로 해서 뭔가 공급망이 미국 쪽으로 좀 강화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네. 이제 그게 결국에는 여러 가지 플랫폼 기업과 더불어서 한 단계 시장을 좀 올려놓고 있는 네. 그런 동인으로 본다면은 이런 변화가 앞으로 저는 지속된다라고 좀 보는 관점인 거고 속도는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계속 이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이제 공급망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리를 드리면 산업과 공급망과 시장의 변곡점이 다 맞물려 있다라는 걸 본다면 네. 우리가 좀 이제 본질적인 질문도 한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기술이란 처음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민 들었던 게 정말로 왜 하필 이 시기에 왜 2000년에 왜 2009년부터 좀 뭔가 미국도 그렇고 다 변하고 있는지 공급망이 그 배경이 좀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었을 네.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한 가지 공감되는 내용이 있어서 좀 하나 자료를 좀 인용을 좀 해봤는데 발두인이라는 어떤 경제학자가 한 분 계세요. 네. 이 교수가 얘기하는 건 되게 단순합니다. 이 공급망의 변화라는 거는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기술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술 변화 과정에서 어떤 세 가지 비용을 줄이면서 큰 변곡점을 우리는 맞이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우리가 제가 만약 장사를 하고 있다면 이 동네 주변에서만 장사를 하다가 먼 거리를 못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운송 비용이 싸지고 운송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무역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에 대한 큰 변화였다는 걸 우리는 운송혁명이라 이제 불렀던 거죠. 그래서 선진국들이 탄생하게 된 계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더 팔고 싶고 더 싸게 만들고 싶은데 뭐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근데 마침 통신이라는 게 개발되기 시작을 합니다. 인터넷이 연결되기 시작해요. 네? 내가 여기에 지금 내가 본사가 있지만 아주 원거리 지역에 공장을 지어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싼 임금이 있는 지역으로 공장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경험했던 2000년 이후의 변화였다는 거죠. 중국, 아시아, 우리나라 생산기지들이 아시아 쪽에 많이 생각해서 왜 2000년도부터냐. 바로 통신의 연결 또는 그쪽 커뮤니케이션 비용의 감소가 계기로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큰 어떤 마디마디가 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지금 남아있다라고 해요. 페이스 투 페이스 코스트라고 하는데요. 대면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을 할 때 사람을 만나서 해야 되고 또는 무역과 관련된 어떤 오프라인에 대한 무역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거죠. 뭐 저는 이게 왜 기업들이 뭐 메타버스나 AI나 로봇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비용을 줄이는 단계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인간이 만드는 그 자체를 대체해버린다던가 아니면은 대면 비대면이나 이런 산업 쪽에 더 투자를 한다던가 네. 그쪽 공급망을 이제 이런 류의 산업이 집중되는 게 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어떤 공급망의 변화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앞선 시간에 어떤 계기가 하나의 촉발을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메타버스나 또는 여러 가지 뭐 비대면 어떤 화상 회의나 또는 온라인 쇼핑이나 다 원래 있던 겁니다. 그죠? 원래 없던 사람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니에요. 네. 있는 건데 계기로 더 가속화되기 시작한 게 그렇죠. 그런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기업도 이런 쪽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는 아마 이런 류의 남은 비용에 대한 어떤 투자를 줄이고자 한 노력으로 계속적으로 집중이 될 것 같다는 걸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네.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물류 비용 감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커뮤니케이션 비용 감소도 역시 뭐 다 이해가 네. 되는데 대면 비용이라는 게 크게 감소할 만한 여지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 사람을 써서 만들 수 대면이라는 게 사람을 쓰는 거나 사람을 만나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비용을 만들던 그런 인프라를 만들던가 아니면 굳이 내가 만나지 않더라도 가상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네. 산업을 만들던가 이제 이런 류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교수가 얘기한 거는 뭐 AI나 로봇 레볼루션이라고 해서 네. 뭐 글로보틱스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긴 하는데 뭐 이런 쪽에 대한 비용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공급망이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자, 거죠.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이제 2022년이 한 달간 남았는데 지금 팀장님께서 쭉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관점에 대해서 얘기해 그쵸. 주신 것 같은데 조금 정리를 해주면 내년에 주시장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예예. 우리가 포인트를 좀 찍어주신다면 정리를 드리면 두 가지로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아까 유형이나 어떤 무역이라는 관점에서는 파이가 커지고 있는 시장에 집중을 하자. 미국이다. 그렇죠. 미국 공급망을 찾아라는 예. 게 제일 현실적인 접근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품목별로 좀 분해를 해보게 되면은 어떤 품목은 미국에 굉장히 많이 수출한 품목이 있고요. 어떤 품목은 중국 쪽에 좀 쏠려 있는 품목들이 있죠. 그렇죠. 구분을 좀 지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자료에 한번 보시면 왼쪽에 나와 있는 이제 음영 표시된 그 업종 그 영역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미국 쪽에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전, 자동차. 특히 자동차는 미국 의존도 굉장히 크죠. 그렇죠. 네. 우리가 돌이켜본 차화정 사이클이 왜 나왔을까요? 미국에 대한 수출 시장 성장 기대감이었거든요. 이런 거였던 거죠. 이제 이런 유들이 지금 미국 비중이 높은 거고 2차 전지도 굉장히 의존도가 높죠.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좀 약간 의아했던 품목이 하나가 있는 게 반도체가 저쪽 좌측 상단에 있습니다. 중국 쪽 비중이 높게 나와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약간 우리가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중간재를 수출하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미국의 고객사 중국의 공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을 거쳐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중국 비중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또 보정을 좀 해보면 최근 2년 동안 미국 쪽으로 향하는 건지 품목이 어떤 것인지 더 한번 추려보자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음영 표시된 기업인 거고 거기에 디스플레이가 새롭게 추가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일부 석유화학도 좀 옮겨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새로운 시장에서 뭔가 알파를 낼 수 있는 큰 섹터의 후보군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뭐 로봇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지만은 무형자산 공급망이라고 전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쉽게 말하면 콘텐츠, 엔터, 게임 이런 산업을 내년에도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을 좀 보자라는 겁니다. 주가는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크잖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아까 서두에 대중화가 되고 뭔가 그런 경우를 굉장히 이제 주가 측면 강렬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판단하기 어렵고 네. 결론은 좀 바꿔서 얘기하면 이게 하나 산업화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엔터나 이런 류의 이 어떤 흐름들이 저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의 그냥 유행 산업으로 봤습니다. 예상하기도 어렵고 뭐 연예인 돈을 버는 거 잘 모르겠고 뭐 이런 거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장 관점에서 또는 이제 전체 국가의 어떤 국제 수지나 서비스 수준 관점에서 비교해 보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산업화되고 있다는 지금과 매우 뚜렷하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는 볼륨이 커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인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엔터나 게임이나 뭐 이런 컨텐츠 산업들의 현 주소라는 거죠.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게 2013년, 15년 이후에 한 번씩 지금 레벨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흐름이라면은 뭐 종목에 대한 선택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산업을 우리가 무시하고 가기에는 하나의 새롭게 산업이 추가되는 부분이 아마 내년 시장에도 이슈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네.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무형자산 예를 들면 콘텐츠 게임 엔터 등에서 그 예를 들면 뭐 소재 장비 이런 것들은 유행 뭐 이런 게 따로 없이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수십 년 동안 이제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이제 전 세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하루아침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예. 근데 이제 엔터 이런 거는 자칫 바람 한번 잘못 불면. 예. 홍콩 영화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행하다가 하루아침에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이거 굉장히 좀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은 아닌가 혹시. 그렇죠. 저도 항상 이제 그런 고민을 이제 하고 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게 어떤 하나의 뭐 히트를 하고 마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콘텐츠나 특히 게임 같은 거 보면은 각자의 플랫폼을 맞추고자 굉장히 이제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네네. 하나의 자기만의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노력들인 거죠. 이게 예전에 우리가 게임을 봤을 때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한 게임을 크게 히트를 치고 나서 한 10년을 벌어먹고 삽니다. 그 돈으로. 그게 우리나라 게임의 옛날의 현주소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IP라는 것들을 우리가 강화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하나의 자기만의 엔진을 가지고 뭔가 플랫폼을 구축하는 형태로 좀 진화가 되고 있어서 과거에 우리가 봤던 게임 업체가 지금하고 또 체력이 매우 달라져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더 어떤 예전의 어떤 그런 모습과는 좀 바꿔서 봐야 되는 네. 좀 구조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구조화된 부분이 있어서 물론 저도 그 게임이 어떤 게 적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판단은 굉장히 어려운데 분명히 내년 시장에도 돈을 버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구분되기 시작할 것이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거나 강한 IP를 가진 기업이 아마 상대적으로 선두에 설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네. 저희 엔터 담당이 좀 더 설명을 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우 그 팀장님은 그 메르츠 리서치의 투자 전략 팀장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투자 전략 팀장이라서 사실은 이제 우리 그 메르츠 증권과 3프로가 함께하는 2022년
시장 전망 그 주식대학에서 투자 전략 이미 녹화하셨습니까? 예, 엊그제 녹화했어요. 하셨어요? 예.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투자 전략의 어떤 그 방향성이라든지 뭐 이 우선적으로 투자하셔야 될 산업 종목군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 아마 거기서 또 하실 것 같아서 뭐 요 정도에서 우리가 네. 근데 한 가지만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내년 장이 괜찮습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것 같아요. 올해만큼 좋게, 그러니까 올해 기업이익이 엄청나게 벌었거든요. 두 배, 작년 대비 두 배 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 내년 이익 그로스는 없을 것 같아요. 꺾인다라는 거죠. 없거나 꺾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년 시장 안 되지 않겠어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네. 좀 반대로 좀 볼 필요도 있다라고 봐요. 첫 번째는 올해 시장에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내년 거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녹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장 자체. 그러니까 내년 시장은 내년 성장률이 중요하지 않고 내후년? 내후년께 훨씬 더 중요한데 문제는 내후년께 지금 아무도 예측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공급망 이슈도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과거에 뭐 50조 원 벌다가 70조 원 벌고 또 100조 원 벌고 이렇게 레벨업을 계속 해왔는데 지금 170조 레벨 때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내년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170조를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냐가 더 중요할 것이고 거기서 오히려 내후년에 성장이 나오면 한 번 더 시장을 레벨업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이제 2010년 이후에 박스피를 경험했던 진짜 이유를 보면요. 망가진 산업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100조 원을 벌기는 대부분 삼성전자나 반도체가 벌었던 거고요. 그렇죠. 뭐 화학이나 이런 것들은 뭐 조선이나 뭐 이런 업종들은 이제 빅베스나 이제 뭐 과잉 공급에 시달려 그렇죠. 가지고 굉장히 네.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까먹는 섹터가 되게 많았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조를 벌었던 게 네. 2010년도였어요. 뭐 몇 개의 업종을 제가 재미가 없던 거였죠. 근데 지금 올해 시장 왜 170조를 벌었냐라고 보면은 반도체가 잘하고 있지만은 크게 망가진 게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네. 다 괜찮았던. 그렇죠. 그리고 또 내년에 올해만큼은 그로스가 안 나올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체력은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의외로 하단이 좀 단단해질 수 있는 시장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오히려 내후년에 대한 어떤 이익에 대한 힌트나 이런 것들이 잡히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성과가 좋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아마 그 분기점은 내년 연초가 매우 중요할 것 같다라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내년 연초 예, 예. 많은 것들이 좀 맞물려 있는 시기라서 예. 그럼 뭐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의 어떤 그 급변동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고.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이 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이제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인플레이션 변수나 그러니까. 쇼티지 변수나 이런 변곡점스러운 부분이 아마 나올 것 같다. 그 말씀은 약간 뉘앙스가 풀릴 것 같다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정점을 한번 확인할 것 같다라고 오케이.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이진우 전략 팀장의 네.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대충 내년에 어떤 흐름들이 이어질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네 우리 이진우 팀장님. 항상 느끼는 거지만 네. 이진우 팀장의 이런 브리핑을 한 30분 받으면 아 그거 사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아 지금부터라도 이런 시대의 흐름이나 변화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 큰 걸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그 자동차 후면 카메라에 이렇게 렌즈를 닦은 느낌? 아, 찰지다. 뿌옇다가. 아, 찰지네. 닦고 나면 얼마나 명쾌해집니까? 아, 찰져. 닦고 나면 한번 닦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 번씩 주기적으로 닦아야 됩니다. 그 이제 먹다 남은 생수 있잖아. 네. 그거 축축 뿌리는 거 아니야? 휴지라고 문질르긴 해야 돼. 그냥 뿌려서.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메리츠 증권의 네,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투자 전략 팀장이시죠. 이진우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유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